안녕하십니까, 태승입니다. 2021년 디스플레이 위크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참여를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개를 한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멀티 폴딩이 가능한 S 폴더블 폰 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한 번 더 펼칠 수 있는 기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S 폴더블 폰을 펼친 장면이 나오는데 7.2인치의 대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 폴더블 폰을 다 접어서 가지고 다니기 쉽다라는 이지 투 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접었을 때도 시간과 알림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노트북의 전면 카메라로 화면이 빨려 들어갔다가 나올 때 카메라 구멍이 없어지면서 꽉 찬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패널 밑으로 카메라를 숨기는 기능인 UP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기능인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판도 디스플레이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노트북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훨씬 더 큰 화면을 강조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에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과 화질 차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크모드로 전원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전부 펼치게 되면 17인치 크기의 폴더블 랩탑이 된다고 합니다. 슬라이더블이라고 해서 화면에 손가락을 이용해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슬라이드가 되면서 디스플레이가 확장이 되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유지가 되면서 멀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을 똑같이 슬라이드 하게 되면 연결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있는 영상이 작아지면서 슬라이더블 폰에 있던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한 기능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적은 블루라이트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하고요, S 폴더블 폰과 갤럭시 워치의 모습이 줌인되면서 삼성 OLED를 통한 더 나은 삶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탑재한 기기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승!